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를 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부분을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로 바꿔서 부르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일까? 이혼 권장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분명히 이혼을 부추기는 거냐 뭐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실 테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데 제 영상 하나 보고 뭐 이혼을 결행하실 분이 계시려고요. 괜히 화살을 저한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TV에 나와 이혼한 것을 무슨 재밌던 에피소드로 얘기하듯 드러내고, 이혼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농담도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이혼한 커플들이 직접 TV에 나와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얘기를 하네요. 시청률도 꽤나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혼한 커플들도 불러내서 방송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출연료가 아니라면 이들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TV에 나와서까지 이혼한 상대편을 마주보고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가 잠시 샛길로 샜긴 했습니다만, TV에서 연예인들이 이혼이 뭐 별일 아닌 듯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 위해 가볍게 소비를 하지만, 현실은 뭐 어디 그런가요? 인생이 끝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지난 세월을 모두 부정당했다, 뭐 이런 무게로 다가오는 게 이혼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퇴근해가지고 게라지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좀 잡음이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저러면서 애는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셨죠,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바칩니다. 이혼 권장 방송이자 헌정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혼 서류를 만지작하고 계신 분들과 반대로 이혼당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배우자의 부당한,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이 뭐 꽤나 계시는 듯 싶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와 20, 30년을 넘게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분들이죠. 지금도 부부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면 심장이 크게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조여옵니다. 짧은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이어왔고 나를 상대할 때는 언제나 냉소적이고 경멸까지 더해서 말을 합니다. 그걸 다 받아냈어야 한 나는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에게 길들여진 것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네요. 나라는 인간은 배우자가 말하는 것처럼 존재할 가치가 없는 모두에게 해만 되는 인간인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아이들에게조차 악영향만 끼치는 무책임한 부모인지,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운명인지 이젠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잘못 고인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연을 접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어떤 행동이 배우자의 감정을 촉발시켰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배우자가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원하는 부부관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부부 전문가랍시고 TV에 나와서 뭐 이런 하나마나한 조언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연자는 죽겠다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마치 물에 빠져 지금 죽겠다는 사람을 건져 죽이는 커녕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왜 물에 빠지게 됐는지 원인을 차분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격 아니겠어요? 저의 해결 방법은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아, 이혼하세요. 2, 30년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배우자와 더 이상 뭘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는 게 답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 뿐더러 고쳐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나이 먹으면 이 지랄맞은 행동이 더하면 더하지 절대 나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산증인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된 원인이 100% 모두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부간의 문제는 항상 양쪽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만 살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존이 걸린 큰 전쟁을 배우자와 벌여야 합니다. 세상에 쿨한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진흙탕 개싸움이 되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걸렸지 않습니까? 오, 당신 나랑 그만 살고 싶어? 그래, 그동안 사느라고 수고했어, 애썼어. 요거 좀더 가져가, 응? 이런 사람은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가공의 인물일 뿐입니다. 이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미리 이혼 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에 펼쳐질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혼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20개의 점검 사항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마음으로 짚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질문도 넣었습니다. 혹시 자녀가 아직 어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30년 살아온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내가 이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혼 후 살아갈 하루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습니까?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까?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더 힘들고 곤궁해져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변에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협의 이혼을 할지,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하게 될지 판단이 섰습니까?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십니까?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아이를 키워야 더 아이에게 좋을지도 생각해 보셨겠죠? 본인이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줄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혼 후 필요한 한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를 마련하는 방법은 다 마련하셨나요?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입증할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액수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것을 막아 공동 재산을 보존할 방안을 알고 계신가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낼 거처는 있으십니까?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또 이를 마련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20개 점검 사항을 쭉 들어보시면서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셨나요? 예라고 대답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하는 이혼을 하실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답변이 많다면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준비가 아직 덜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결행할 때가 아닌 거죠.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신중해야 할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끝도 없이 고통받으면서까지 감내하고 지켜야 할 지고지순한 세상의 최고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닌 거죠. 아니, 설사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한들 내가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이지, 더 이상 함께 못 살겠다, 더 나아질 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올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혼 권장 방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행복을 되찾는 여러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는 서로 위해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생각도 하는 게 좋긴 하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